엄청난데, 이거? 이야. 이 굵기가 뭐. 너무 좋다, 무가. 이야. 무청 다 걷어서 널지 못한 거, 그거 이제 올리면 뽑고 써는 작업은 다 끝났고요. 널고, 그리고 이제 차각막을 덮으면 이 밭은 끝납니다. 썰어서 지금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, 아직 차각막은 안 씌웠어요. 한 이틀 정도 됐는데, 그거 조금 더 서리 마치고 건조시켜서 차각막을 씌우면 됩니다. 밑에 일부 좀 일찍 작업한 저쪽 끝에는 이렇게 차각막을 씌웠어요. 지지대 박으면서 이게 한 두 달 정도 건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탄탄하게 안 박으면 쓰러질 수가 있거든요. 쓰러지면 이거 이렇게 세우는 게 또 힘이 들어요. 탄탄하게 좀 박느냐고 아주 꼼꼼하게 조밀조밀하게 그렇게 박았습니다. 누구 말대로 파도 치는 것 같습니다. 들판에서 파도가 치는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처음 작업을 해서 그늘마가 쉬웠습니다. 건조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? 안에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잘 마르고 있어요. 이야, 그죠? 잘 마르고 있습니다. 예. 냄새도 이제 구수한 냄새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네요. 작업이 끝나서 차각막을 전부 쳤습니다. 이제 그 시간 될 때 요 밑에 차각막하고 그 지지대 박은 요 사이에 요 사이를 지금 안 묶어줬거든요. 여기를 지금 묶어야 되는데 지지대하고 차각막하고 여기를 묶어야 바람이 좀 세게 불 때 이게 날리지 않습니다. 날리지 않고 잘 견뎌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시간 될 때 나와서 천천히 묶으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전부 차각막을 다 씌웠고요. 안에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. 이렇게 돼 있고요. 이제 내년 설날 때까지 정월 대보름까지 이 상태에서 말리게 될 겁니다. 그때 되면 찬바람과 눈 비를 맞으면서 또 낮에는 따뜻한 태양을 맞으면서 구수한 시래기로 영양가 높은 시래기로 잘 건조될 겁니다. 그때를 기다리며 감사합니다.